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중대사가 임명됐습니다. 노영민 실장의 청와대 입성에 지역 정가와 도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청주에서 내리 삼선을 한 노영민 실장은 저희 CJB를 통해서 도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을 보좌할 대통령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중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청주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노영민 실장은 삼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두 번의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과 조직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 당시 초대 비서실장 하마평에 올랐던 노 실장은 그해 10월 주중대사로 임명돼 격변기 대중외교를 원만하게 대처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어떤 주제든 누구든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경청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노영민 실장은 임명 직후 언론사 최초로 CJB를 통해서 도민들의 지지 덕분에 중책을 맡게 됐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정말 중책을 맡았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 실장의 청와대 입성에 지역 정가와 도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이제 충북의 현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이렇게 해왔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충북의 현안을 풀어가는데도 노영민 비서실장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이런 가운데 노영민 실장이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 속에 지역 정가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